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당 내부에서 선거를 하거나 또는 여론조사를 할때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게이 역선택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표를 몰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볼때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 민주당하고 겨루거나 싸울 때 저드록 만드는 역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선택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방안이다. 자, 이것 때문에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행 규정은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투표가 70%고 여론조사가 30%인데, 자, 이걸 지금 7대 3 룰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당원 투표를 90% 그리고 여론조사를 10%로 바꾸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이 7대 3, 이 룰을 9대 1로 바꾼다는 겁니다.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인 9대 1 룰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건데, 주로 이 친윤계 의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쪽으로 전당대회 룰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친윤 세력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친윤 유리하다라고 보다도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당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국민의힘을 말하자면은 교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국민의힘 내부에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에게 표를 몰아줘가지고 그래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번에도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 하는 지적이 있어 왔고, 지금 유승민도 당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유승민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역선택이다 하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승민에 대한 인기가 거의 없습니다. 뭐 배신자 프레임도 쌓여 있고, 유승민이 뭐 받고 있는 지지율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 국민의힘에는 아예 중도층이 접근할 수 없거나 오더라도 중도층이 그렇게 줄을 이루어 가지고 국민의힘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7대 3 룰에서 30%인 이른바 일반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에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을 선택하거나 이준석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서 당심을 왜곡시키거나 변화시키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친윤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일인데 우리 당과 상관없는 여론조사보다는 당원들의 뜻이 더 중하게 반영돼야 한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전당대회 전까지는 당심 반영 비율을 90%로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은 무리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전당대회 전까지 이렇게 90% 당심 비율을 90%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윤계와 거리가 있는 이 안철수, 유승민 같은 이 다른 당권 주자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동안 특히 유승민 같은 사람은 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는 받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당 대표가 된다면 이준석과 똑같은 형태가 될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유승민은 반발할 거고, 안철수도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보수 진영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다기보다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가는 거, 국민의힘 당심 비율이 높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전당대회 룰에 관해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9대, 또 여론조사 1, 이 9대 1 룰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서 민주당 지지층에 역선택을 막아야 한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도를 한 것은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가 오늘 내부의 정보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 자,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들 의원들은 민주당도 지난 7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당심 대 민심 반영 비율을 9대 1로 유지했던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룰을 개정해서 당원 투표는 75%, 여론조사 비율이 25% 되도록 했고, 그래서 이재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당이 당원들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비단 친윤계 의원들만이 아니라 당내 다수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선택 방지 조항이 꾸준히 논의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여론조사 때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대답을 제외하는 제도인데 반대 진영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상대방의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들을 담아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국위원회를 통한 당헌 당규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러나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이 선명해서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당심 비율을 높이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할 경우에 자, 현재 당내 주류인 친윤계가 더욱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자, 이 친윤계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없는 주자가 당대표에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철수와 유승민은 크게 반발할 것이 눈에 뻔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왜 국민의힘의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투표를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일반 투표를 통해서 말하자면 7대 3이니까 30%는 일반 국민들 뜻을 바라보겠다는데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자,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있는 역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 외부 견사를 바로잡자 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뽑히고 난 뒤에도 국민의힘의 힘을 받는 또 국민의힘의 여론을 반영받아서 당을 이끌어갈 사람이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에는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이제 뭐 개혁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중도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역선택을 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안철수는 지난달 이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룰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 그때 안철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심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것은 중도층이 멀어지는 자충수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민심 비율을 더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유지가 최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도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뽑힐 가능성이 드무니까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 7대 3이 아니라 뭐 6대 4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 여론을 더 늘려야 되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7대 3이라도 유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승민 쏟가 내기가 목적이다. 당심과 민심은 괴리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도로 영남당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남당. 자, 영남당이라도 제대로 영남당이라도 됐으면 지금 같은 그렇게 뭐가 취약한 구조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김웅이라고 하는 의원, 지금 유승민계로 알려진 김웅은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자, 이럴 거면 당명도 바꿔라. 당 이름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런 사람들 이야기 다 듣기 시작하면은 당의 진로가 못 가는데 한 목소리로 쫙 가고 그리고 이 한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리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힘 있는 정치인들인데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그냥 뭐 사과하고 미안하다. 또 뭐 자기 당 에서 배출한 또는 자기 당과 관련되어 있는 집권 세력의 청와대 대통령실에 수석들 이렇게 쉬어가지고 퇴장시켜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같은 여야 관계는 그야말로 충돌하고 싸우고 전쟁 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체면 차리고 여기에 무슨 품위 따지고 여기에 이 형식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중용 뭐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지도자로서는 지금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태평시대에 지금처럼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싸움에는 전투력을 가진 냉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자, 여기에 이 7대 3보다는 9대 1로 통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국민의힘 안에 이 의견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 대야와 함께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그러면 전체가 딱 하나의 이 말하자면 단합된
당을 통해서 체제 파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촛불 집회를 열어가지고 사퇴하라 하는 데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